안녕하세요, 싱쿡입니다. 오늘은 또 핫한 젤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디 행성에 살고 있죠?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요즘 지구 젤리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지구 젤리를 나도 사서 먹어볼까? 라고 딱 겉모습을 딱 봤는데 사진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는 그냥 파란색 젤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만들면은 되겠다,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전을 하려고 했으나 단면을 보니까 안에 이제 포도 시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젤리 안에 시럽을 어떻게 넣지? 라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번 해보자, 약간 오늘은 도전 정신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완벽한 레시피를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만들어보는 지구젤리, 간단한 재료로 한번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자세한 재료 계량은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확인해주세요. 우유, 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대신에 흰색 색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식용색소, 초록색하고 하늘색 준비했고요. 곤약가루, 한청가루, 레몬즙, 포도잼, 설탕, 재료 준비 끝! 포도잼 넣어주고요. 이게 회사마다 포도잼 농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을 어느 정도 넣어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잼이 이제 빵에 발라먹긴 좋지만 지구젤리에는 약간 흐르는 모양이잖아요. 물을 조금 섞어가지고 흐르는 그런 농도로 맞춰줘야 돼요. 미음 같은 느낌. 아, 스프 같은 느낌. 스프 같은 느낌. 리뷰들을 보니까 새콤하다고 해요, 안에 들어있는 게. 레몬즙을 좀 추가를 할게요. 전 티스푼으로 한 스푼 반에서 두 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버전으로 할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해서 그냥 틀었다가 부어주는 거고요. 이대로 냉동실에서 얼리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는데요. 물 넣고 이번에는 채로 한번 걸러줄 거거든요. 고운 채 한번 걸러주세요. 왜 걸으냐면은 주사기로 한번 넣어볼 거거든요. 바늘이 작잖아요, 바늘 구멍이. 건더기가 있으면은 안 나오겠죠, 이 시럽이. 안에 넣을 잼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잘 나오지가 않아요, 구멍이 너무 작다 보니까. 냄비에 우유, 설탕. 자세한 재료 계량은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꼭 확인해주세요. 곤약가루. 불을 켜지 말고 일단 한번 섞어주고요. 일단 불 켜주세요. 중간에 한 번씩 저어주고요. 지금 자세히 보면 보글보글 끓고 있거든요. 끓기 시작한 뒤 1분 정도가 지나면 불을 꺼주시고요. 한 김 식힌 뒤에 틀에 넣어줄 건데요. 먼저 조금은 한쪽에다가 덜어서 초록색 식용색소를 타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줬죠. 이제 그 다음 준비한 틀에다가 그 지구의 그런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그어줄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진짜 지구젤리는 그 뭐지? 진짜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림이. 젤리 깍을 깠어도 지구의 모양이 보이는. 이렇게 해서 지구의 모양 1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흰색에 따는 하늘색 색소, 파란색 색소를 넣을 건데요. 잘 섞어주세요. 오! 지구젤리 색깔 나요. 그쵸, 여러분? 그 지구젤리 파란색 색깔. 자, 이제 1차로 부어주세요. 거의 딱 절반 채운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제 얼려놨던 건데 안 얼었어요, 얘네가.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젤리 같은 느낌? 꽝꽝 언 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얼진 않더라고요. 겉면이 한번 식어야 돼요, 얘네가. 올려주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굳이 이렇게 다 녹을 거면은 얼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그 다음 그 위에다가 얼린 효과를 못 보겠는데? 이렇게 뚜껑을 꽉 닫아줍니다.
응, 딱 알맞다. 이대로 무거운 거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굳혀줄게요. 냉장실에서 40분 정도. 이건 주사기로 해보려고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그냥 다 채워줬어요. 동일하게 주사기로 중앙에. 근데 이게 주사기가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도 냉장고에서 충분히. 짠! 이렇게 다 굳혀왔습니다. 이거는 4개짜리, 이거는 1개짜리. 과연 잘 나왔을지? 오호. 제가 기포 정리를 안 하니까 살짝 볼록볼록하게 됐는데요. 넣어라, 넣어라. 이렇게 지구 젤리. 가 나왔고요. 요거 또 까보면. 근데 이게 더 훨씬 깔끔해요. 요게 더 훨씬 깔끔하네요. 뭔가 초록색깔 부분이 조금 없어가지고 조금 그런데 그래도 얼핏 보면 지구 모양 같지 않나요? 아닌가? 저만 느끼나요? 갈라보면은 이렇게 포도 알갱이가 그냥 있는데? 포도 알갱이가 그냥 뚝 떨어지네요. 역시 젤리 안에 액체를 넣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주사기로 넣은 게 균열이 덜 있어요. 시럽이 흐르네. 근데 시럽을 많이 못 넣는 게 아쉽다. 지구 젤리는 약간 씹을 때 스펀지 같은 식감? 마시멜로 같은 식감이 난다고 리뷰를 봤거든요. 마시멜로 같은 식감이 아니라가지고 이게 그냥 곤약 젤리잖아요. 마시멜로 같은 게 아니라 약간 마시멜로를 섞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섞어서 하면 얘가 굳을지 안 굳을지도 모르겠고 마시멜로 하면은 광택이 안 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젤리로 했습니다. 안에가 잼이 엄청 새콤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새콤해야 돼. 왜냐면 젤리가 달달하니까 안에 그게 새콤해야 조금 몇 개를 더 먹을 수 있는? 식감은 그냥 곤약 젤리예요. 맛은 그냥 우유, 그 달달한 우유 젤리인데 그 곤약 젤리의 그 탱글탱글한 식감이고요. 안에 포도 시럽이 들어있어가지고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안에 시럽이 없을 땐 한 개 먹을 수 있는 거를 시럽이 있어가지고 한 두세 개? 좀 더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제가 기포 정리를 안 해서 기포가 조금 있었던 점이 아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겉에 이제 초록색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초록색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정중앙에다가 이렇게 시럽을 가둬놓기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옆으로 터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주사기는 이게 바늘이 엄청 구멍이 작다 보니까 시럽을 눌러도 얘가 안으로 쫙 한 번에 푹 누르면 괜찮은데 그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사기 바늘보다 조금 더 넓은 약간 긴 소스통을 찾아왔는데 없더라고요. 이렇게 주둥이가 긴 게. 그런 게 있었으면 훨씬 더 성공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지구젤리를 직접 만들었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여러분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요리나 먹어봤으면 음식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